우리도 조합이 그거 사러 가야 되는데. 조합이 그거 주는 거 같고. 미루도 사고. 칼로리 소모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니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고 이 두릅 때문에. 내가 두릅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뭐. 밥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순 없고. 점심 반찬으로 두릅이 나왔길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네, 김명희님 어서 오세요. 제가 방금 점심 먹었는데 네, 점심 반찬으로 이 두릅이 나왔어요. 두릅.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겸사겸사 맥주를 먹게 됩니다. 대낮부터 뭐 독주를 먹을 수 없고 두릅. 아 그러세요? 아 배도 부릅니다만은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예, 바로 저기서 모친이 텃밭에서 땄습니다. 아니 전문가 스타35님이 오셔야 되지. 자, 빨리 좀 들어오라 그러세요. 예. 저는 두릅을 군에 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예, 군에 가가지고. 일단 맥주는 한잔 먹고요. 그렇죠. 두릅도 두릅이지만은 가죽이 최고죠. 가죽에다가 쌈싸 드셔보셨습니까? 작년에 그 합천 황매산 태극기 사건 때문에 합천 군청에 쫓아가지고 집회하고 대구 들어왔을 때 그 대곡동에서 대곡동 그 월광 수변공원 근처에 그 닭갈비 전문점에 가가지고 거기 원래는 가면은 그냥 일반 뭐 상추라든가 깻잎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테이블에 없는 쌈 채소가 있더라고. 뭐야 이래 봤더니 가죽이더라고. 가죽. 그래 주인 불러가지고 우리는 저거 왜 앉아요 그러니까 주인 지인이더라고요. 지인인데 그 바로 식당 옆에 가죽나무가 큰 게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따와서 그래 먹더라고. 그래 아 그래 드세요 하면서 좀 주는데 야 가죽잎에다가 그 닭고기 닭갈비를 구워가지고 싸먹는 맛도 아,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아, 가죽김치. 아, 좋죠. 가죽김치는 그냥 간장 양념을 해갖고 드시나요? 간장 양념으로? 자, 빨랑빨랑 들어오세요. 오늘 새해 봄첫 두릅입니다. 첫 두릅. 가죽은 옛날에 밀가루에다가 네? 가죽을 묻혀서 말렸다가 튀기는 거 있죠? 가죽 튀김. 그게 최고죠, 가죽 튀김이. 옛날에 거기다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가죽 튀김을 도시락 반찬으로 넣어갔다 아닙니까? 가죽 튀김이 하여튼 뭐 최고입니다. 옛날에는 요즘 가죽은 그 향이 옛날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엔 진짜 가죽 향이 진했는데. 네, 하여튼 가죽 튀김을 한번 먹어보고 싶네. 아, 진짜 모친한테 이야기하고 가죽 튀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가죽은 채소가 아니고 가죽 나무가 있어요. 나무. 나무 잎이죠. 잎이 아카시아 잎처럼 이렇게 뻗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에르메스님은 가죽도 모르고 불쌍하다. 가죽을 모르다니, 그 좋은 허브. 아니, 영달씨, 너 자신현님, 스타35님 왜안 들어오십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뭐, 이 가죽을 먹든지, 아, 저 가죽이란다. 응? 자, 일단은 뭐, 가죽, 저 뭐야, 자꾸 가죽이라 그런다. 너무 보들보들해요, 가죽이. 아, 저, 두릅이. 네. 오늘 새해 2020년 첫 두릅. 네. 야들야들한 두릅. 가죽이 아니고, 가죽이, 가죽. 자, 드세요, 드세요. 자, 한 번도 못 먹, 아, 저, 이거는 먹어봤지. 에르메스님, 이건 먹어봤죠, 두릅은. 예. 두릅 좀 드세요. 자, 맥주 한잔 먹고. 초장에. 자, 초장 발랐어요. 초장 찍어서. 아. 점심 많이 먹고 맥주에 또 가죽 내자.
죽도록까지 먹으려니까 배부르네. 배불러. 여자 아시느님, 미국에 두릅을 맛볼 수 있으십니까? 예? 미국에서 맛볼 수 있는 두릅입니까? 요게 이제 싹이 나서 이렇지 연하지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딱딱해서 못 먹거든요. 거기에다 가시까지 있고. 자, 특별히 요거는 뉴욕에 계시는 우리 여자 아시느님, 예,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드십시오. 향긋한 두릅. 예, 오늘 처음으로 딴 겁니다. 이게 올라오자마자 딴 거예요. 김철은 5일장입니다. 5일장. 네, 말 그대로 5일장. 5일, 10일, 15일, 20일. 맞을걸요? 네, 맞을 겁니다. 아이고, 밥 먹고 좀 배불러가지고. 아니 미국의 한인마트에도 팔지 않을까요? 이거 두릅을. 김천은 황금시장입니다. 황금시장. 이거는 두릅에 부추입니다. 부추 같이 살짝 데치셨네. 두릅을. 아, 저 전구지. 네, 김천은 황금시장이 가장 큽니다. 네, 황금시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황금동에 있는 황금시장. 아, 또 화면이 멈췄네. 그러니까 대구의 황금동, 김천의 황금동, 예, 똑같습니다. 김천역에서 얼마 안 멀어요.
김천역에서 한 400m. 김천 그 역전시장도 있습니다만은 역전시장보다는 황금시장이 뭐 농산물부터 시작하고 엄청 많이 나와있죠. 에르메스님, 그 김명희님은 대구에 우리 같은 동네 사시는 분입니다. 마당에 잔디도 색깔이 이제 파랗게 살짝 올라오네요. 한 4-500m 정도 됩니다. 김천역에서. 뭐 걸어서 가도 가죠. 예. 화면이 또 멈췄나? 와, 정말 캠코더 부수고 싶다. 부수고 싶어. 어, 이거 되네. 벌써 도시네.
이제 7일 뭐 다 하고 나면은 잔디밭에 또 잡초 뽑아야죠. 잡초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저수지 이쪽은 저수지 아래니까요. 뭐 저수지 쪽보다는 지금 뭐 저수지 끝에 뭐 카페 같은 건물 지금 신축 중이고 그 안쪽에도 정말 정원이 멋진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또 그 저수지 뚝 옆에 골프 연습장에 뭐 식당 겸 레스토랑 겸 또 카페가 하나 있고 뭐 아무래도 여기가 혁신도시에서 가깝고 하니까 뭐 아무튼 뭐 그런 고객을 노리겠죠. 지금도 보면은 이 동네 저희 집 옆으로 해서 낯선 차들이 자꾸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베코족들이라든지 쓸데없이 할 일 없는 사람들 살살 돌아다니죠. 김천 구미 사람들. 와 오늘 캠퍼도 또 왜 이래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쪽이 옛날부터 그 모텔이 이 골짜기라도 모텔이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제 팔이 가리키는 쪽에 또 모텔이 한 4개 5개가 밀집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면은 도로가에 모텔이 한 두세 개 있고 저수지 위쪽에도 모텔이 한 두세 개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베꺼족들이 차 타고 실실 돌아다니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죠. 요즘은 이제 신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바람 쐬러 드라이브 삼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이, 그, 이 밝은 곳입니다, 여기는. 모텔이 엄청 떨어져 있죠, 여기서. 제가 가르치는 쪽이 적어도, 1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1km 이상. 아, 뭐 두 개 다 되겠죠, 뭐. 바람 쐬러, 바람 피러. 아, 저는 웃기는 게, 이 주사포 정권 애들, 예? 종교 탄압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 새끼들.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그러면서, 뭐, 2m씩 떨어져 앉으라 그러고, 뭐, 별 짓을 다 하면서 말입니다. 정작, 공무원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근무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80cm 예,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서
도대체 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정당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지들 꼴리는 데 입맛대로 아닙니까? 그 교회만 그렇게 예배 못 보고 못 보게 하고 종교 탈압하면서 금방 모텔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텔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차원에서 참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또라이 같은 놈들 아니 저기 수많은 전국에 대한민국 전국에 많은 그 모텔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하는 게 뭐 이 종북 주사파 정권 애들 애들이 하는 게 무슨 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 장난치는 거죠. 네, 맛있습니다. 점심을 안 먹고 먹었으면 훨씬 더 맛있을 텐데 밥 한 그릇에 네, 밥까지 밥도 맛있게 먹고 또 이 드롭하고 맥주를 마시려니까 조금 배가 부릅니다. 아무튼 드롭은 하여튼 최고입니다. 만 3년이네, 만 3년. 예, 박근혜 대통령님, 서울구치소에 불법 인신 감금을 당하고 계시는 게. 아, 그날에 오면은, 이 쓰레기 새끼들, 예, 종북 주사포 정권 놈들, 대통령님께서 불법 인신 감금 당하신 거에 100배, 1000배로 갚아줘야죠. 개자식들. 초장입니다, 초장. 아, 오늘 하늘이 말이죠. 어디선가 캠트레일을 얼마나 뿌렸는지. 정상적인 구름은
별로 안 보이고 희뿌연 캠트레일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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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트레일 구름입니다. 지금 100% 정상적인 구름은 저 멀리 뭉게구름이 또 가는데 이 나쁜 놈들이 뿌리는 캠트레일 구름이 완전히 그냥 하늘을 덮고 있네. 덮어. 심으려고. 저도 저점에 자른 살이 딱 점에 송곳가 싶은데 땅콩이가 하도 오래됐는데라서 감천할 때 송곳가는 아니 너 자신은님 그 미국에도 캠트레일 엄청 뿌려대는데요. 하늘 보시면은 여객기 같은 게 날아가면서 그 비행운도 아닌데 예. 길게 예, 배기가스가 하얀 배기가스가 쭉 비행기 따라서 배출되는 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비행운은 이렇게 거의 안 보이는데 예, 혹시 간혹가다 여객기 같은 데서 그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나오더라도 나오기가 나오 배기가스는 나오는데 배기가스에 의한 비행운이 생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비행운은 정상적인 비행운은 근데 그 캠트레일은 말 그대로 여객기라든가 그런 화물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그 비행기 속에다가 화학 물질 뭐 알루미늄 뭐 바륨 뭐 등등 예. 인체에 유해하고 자연 환경에 유해한 그런 독극물을 그 여객기 안에서 분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 제트 엔진이 나오는 그 근처에다가 노즐을 달아가지고 예, 인공적으로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 비행기에서 나오는 여객기가 날아가면서 배기가스, 비행운이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하죠, 일반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그거는 비행운이 아니라 캠트레일, 그 케미칼, 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쭉 형성된다고 해서 이제 캠트레일이라고 그러는데 화학물질이죠. 화학물질을 그렇게 살포를 하면은 합니다. 그러면 그게 수십 킬로에 걸쳐서 이게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서 형성돼서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다. 확산이 되면서 그게 서서히 이제 이게 중금속이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땅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공기가 오염돼서 호흡을 하게 되고 또 이 땅에 식물에 그 축적이 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또 사람은 뭐 치매, 암이라든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도록 해서 인구 감축을 노리는 놈, 그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이놈들이 하는 인구 감소 정책의 일환이죠. 일환으로서 캠트레일을 뿌리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한 번씩 그 하늘은 낮에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여객기 같은 게 지나가는데 일반 여객기는 비행운이 없습니다. 거의 나오더라도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캠트레일을 뿌리는 여객기로 과장한 화물기는 그 캠트레일 계속 쭉 없어지지 않고 형성이 됩니다. 마치 비행기 비행운 배기가스가 비행기 따라 쭉 형성된 것처럼 그게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하여튼 여러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비행기들이 여객기들이 고도 10km 지상에서 10km 정도 고도 이하에서 운항을 하는데 캠트레일을 뿌리는 그 비행기들은 고도 12km 상공에서 뿌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태양빛을 그 중금속들이 받아서 그 뭐랄까요 열을 내는 거죠. 거기서 거기는 원래는 이제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공기가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이런 해발 그냥 우리 사람이 사는 낮은 해발 낮은 곳에서는 따뜻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산을 높은 산으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햇빛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제 그게 열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밀도 폭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기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태양에서 태양이 열을 직접적으로 이 지구에 보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 자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감마선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를 만나서 태양 광선이 밀도 폭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열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희박하고 또 고도 뭐 10km, 12km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공기가 희박하니까 거기에서는 열이 그러니까 밀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뭐 30도, 40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캠트레일을 고도 12km 상공에서 뿌리게 되면은 그 중금속들 공기는 희박하지만은 알루미늄 미세한 알루미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화합물들이 태양 광선을 받아서 밀도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열이 거기서 열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온실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뭐 기후 정책 뭐 해서 뭐 탄소세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탄소세 이런 걸 그러니까 대규모 제조 업체를 통해서 탄소세를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자금으로 이놈들이 다시 또 캠트레일을 뿌려야 되는 완전 악순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를 이놈들이 70억 명에서 5억으로 줄이겠다는 그 인구 감소 정책의 하나로 캠트레일을 마구잡이로 뿌려야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뿌려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만 뿌리는 게 아니라 미국도 뿌리고 미국은 뭐 옛날부터 뿌렸고요.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 그 일루미나티 뭐 딥스테이트의 핵심 인물인 조지 소로스 있지 않습니까? 유태인놈 조지 소로스 그놈의 그 만든 바이러스 연구소가 중국 우한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게 다 이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이놈들의 인구 감소 정책의 일환입니다. 캠트레일 뭐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퍼뜨리는 거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사스, 메르스 다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온 바이러스 질병이 아니라 다 그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요놈들이 각종 뭐 미국이나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그런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바이러스라고 지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미국 대선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시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인데 그 물론 뭐 너 자신은 뭐 미국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를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다가 탄핵이 부결돼 버렸지 않습니까? 한 달 됐습니까? 탄핵에 실패를 하고 그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트럼프 탄핵 선동은 닮은 점이 많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그 상황에서 구속 상태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탄핵이 이루어지고 탄핵으로 인해서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는 이 좌파가 정권을 잡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한 거고 트럼프는 탄핵 사건으로 구속이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탄핵 사건을 맞이했고 또 그 지금 탄핵 사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다른 거지. 근데 모든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트럼프의 탄핵 상황이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요놈들의 농간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실패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짱깨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지금 두 달 전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빠지면은 설 이후에 중공에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난데없이 또 미국까지 지금 중공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또 감염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놈들의 탄핵에 실패한 다음에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이 중공 우한 폐렴 사태를 뭐 일으키고 또 활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한 저 악마 세력들의 전략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타35님 안 들어오셔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하나 드십시오. 초장 찍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걔는 아예 공공연히 전 세계 인구가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되어야 된다고 하는 놈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걔는. 걔도 유태인입니다. 조지 소르스도 유태인, 빌 게이츠도 유태인.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어린 친구 있죠? 걔 이름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걔도 유태인 아닙니까? 테슬라의 그 친구 앨런, 예. 앨런 머스크. 그 친구도 유태인입니다. 남아공항에서 태어났지만은 걔도 유태인이고요. 아니, 대낮부터 뭐 하드한 곡주를 마실 수 없어서 그냥 맥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친구들이 다 대부분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경제, 사회, 언론, 문화, 예술, 뭐 심지어 디즈니랜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영화사 다 유태인들, 또 유태계 자본이 잠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들이 결국은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그놈들은 결국은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한 5명까지 다 죽여버려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예. 구글도 마찬가지. 구글도, 그야말로 이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계열이고 해서, 구글이 하는 행태가 지금 우리가 지금 구글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우파 유튜브들이 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뭐 광고를 배제당하고 각종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뭐 일개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 애들이 구글 코리아에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구글 자체가 그런 일루미나티 좌파 애들이기 때문에 좌파 기업이고 해서 그렇게 탄압을 하는 겁니다. 일례로 그 구글 크롬, 구글에서 만든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구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죠. 며칠 전에 크롬의 마크를 한번 보십시오. 크롬의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인가 하여튼 뭐 삼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구분되는 게 색깔을 딱 떼고 보면은 6이에요. 악마의 숫자 666입니다. 666. 그게 걔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크롬 로고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애들은 어느 중에 그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워싱턴에도 마찬가지, 워싱턴을, 그 도시 계획을 할 때도 그런
일루미나티 애들이 도시 계획을 할때 그렇게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있는 뭡니까? 그 모습 하여튼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탑 있죠? 네, 그런 것도 시작해 가지고 뭐 미국 달러 화폐 안에 들어가는 피라미드 위에 있는 전시한 그 눈깔 하나 박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일루미나티 유태인 애들, 딥스테이트 그런 애들이 다 설계를 하고 다 관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저는 히틀러가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왜 씨를 말리려고 했는 건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스타벅스 로고에도 보면은 그게 무슨 인어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뭐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대의 그뭐 하여튼 신화 속에 나오는 뭐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마찬가지 스타벅스도 일루미나티 좌파 계열입니다. 좌파. 제가 낮술 먹고 뭐 엉뚱한 소리 많이 하네. 그걸 이해하면은 지금 돌아가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라든가 이 좌파가 지금 득세하는 이유,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해마다 화려하게 성대하게 열리는 이유, 동성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생쇼하는 이유,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터, 얘네들의 정체를 알면은,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답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미국에서도 그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뭐또어또 가수 중에 유명한 커트 코베인이라든지 그런 가수들이 원인 모를 뭐뭐 심장 발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객이다가 자살을 가장한 타살로 다 사망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해놔서 모르겠지만은. 또, 미국 영화계에서 그런 일루미나티 애들의 말을 잘안 듣는
그런 유명한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짐 캐리라든가, 예. 또 일루미나티 유태 세력에 대들었다가 뭐 제대로 된 배역도 못하는 그건 누굽니까? 하여튼 뭐 그런 배우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걔네들 눈밖에 나면은 죽음을 당하거나 사라지거나, 예. 배역을 따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그 뭐 지드래곤 뭐 예를 들어서 BTS, 방탄소년단 얘네들도 뭐 괜히 미국 가서 인기를 얻고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방탄소년단 저도 뭐 저희 큰딸이 어릴 때부터 방탄소년단 하면서 뭐 해마다 한 번씩은 서울로 부산으로 콘서트 보러 간다고 가는데 뭐 대구에서도 애들끼리 버스를 맞춰 가지고 서울로 가서 보고 오고 뭐 이러는데 저는 아 사실 못 가게 하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아하니까 뭐 어떻게 그거를 뭐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언젠가는 제가 그 이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BTS 방탄소년단 걔네들도 5년 중에 자켓이라든지 노래라든가 무대에서 공연할 때 손짓 몸짓에서 사탄 표시 예,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죠. 이 뭐 이런 거 있죠. 뭐 아니면은 뭐 이거 666 예, 이렇게 666 사인 뭐 아이고 제가 손가락이 구부러지는데 이게 이 사인이 맞을 겁니다.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이게 666이에요. 666 사인 걔네들이 예, 이렇게 싸이란 놈도 마찬가지고 다 걔네들이 일루미나티한테 영혼을 파는 놈들이라는 거죠. 예. 영혼을 팔아서 인기를 얻는 악마의 사인을 보내고 이거 뭡니까? 락 가수들 보면은 미국 애들 뻑하면 뭐 피스 하면서 뭐 하는 손가락 표시하는 거 있죠? 예? 그거 다 전부 다 사탄 숭배하는 애들 아닙니까? 예. 악마의 사인, 그게 뭣도 모르고 또 따라하는 애들도 있죠. 예. 그게 무엇인 줄 알고 피스 이러면서 제가 그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때도 666 예. 말세 그러니까 종말 말세가 오면 올 때가 되면은 뭐 666 숫자 를 그게 이제 짐승의 표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마에 새기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를 아니 무슨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어? 말도 안 된다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또 몸속에 베리칩을 이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구매도 할 수 없고 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카드를 신용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짐승의 표 666 예, 그리고 이 베리칩이라 한 거를 몸에 이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무시무시한 지금 말 그대로 대격변, 대격동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미없나요? 이거 술 먹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제가 봤을 땐 다가올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이, 하늘 보니까 참 짜증나요. 네, 너 자신님 유튜브에서 하여튼 뭐 그런 거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뭐 지금 이제 뭐 전자화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없애고, 이제 전자화폐 시대로 가기 위해서 유태인 애들이 지금 벌써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짱깨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 법석인 이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무제한 양적 달러 양적 완화를 하지 않습니까? 달러는 뭐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자화폐 비트코인을 가지고 달러를 대체하는 현금이 없는 전자화폐로 유통되는 그런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뒷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인간은 달에 가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지구는 말 그대로 지구가 아니다, 플랫 어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점차 설득력을 좀 얻어가고 있다는 거. 뭐 여객기 조종사들이 실제로 그런 조종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뷰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구가 평면이냐 아니냐 여객기 조종사들한테 인터뷰하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탄하다. 여객기로 자기네들 조종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봤을 때는 지구의 공률, 예. 지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쿠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객기 조종사들도 운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아무튼 조종사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구는 평평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칠은 다 했죠. 칠은 다 하고 이제 가서 페인트 색깔 맞출 거 사와야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뭐 캠트레일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터 요 놈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탄핵을 당하고 저렇게 붙잡혀 있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답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고기요? 김천 가서 사와야죠. 아니 근데 영란씨가 그 드럼 세탁기 스텐 드럼통을 안 구해줘가지고 말입니다. 아 참. 아, 그, 너자신은님,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일루미나티 카드가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 예, 일루미나티 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놈들은 수십 년 전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놈들은 그때 당시에 그걸 예언이라고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루미나티들이 그 계획대로 예 계획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2020년 도쿄올림픽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미국에 계시면은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특히 유태인 애들 아 아무튼 그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아시려고 하면 일루미나티 카드부터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고구마 뭐 감자 줄기 패듯이 예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노무현이 죽음에 대한 것도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분들도 있지만은 이거를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십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걸 진지하게 생각 안 하죠. 예.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뭐 미친 소리 하는 애들이 있구나. 아, 뭐 등등. 아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우리 뭐 모친도 마찬가지고 지금 텃밭에다가 뭐 파도 심고 감자도 심고 양파도 심고 깨도 심고 땅콩도 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종묘 회사가 종자 회사가 제일 큰 종자 회사가 뭐 흥농 종묘 뭐 또 뭐 있고 뭐 중앙 종묘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큰 회사 종자 회사 두 회사가 개대종이 때 미국에 팔렸어요. 미국 다국적 기업에.
우리나라 종자 회사가 개대중인을 누가 살려줬습니까? 미국이 살려줬잖아요. 대한해협에서 물귀신이 될 수도 있었던 놈을 살려준 게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IMF 극복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부, 뭐 빌딩, 자본, 모든 것들을 유태계 자본들한테 다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다이 일루미나티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제1, 제2 종자 회사가 왜 다국적 회사에 팔려갔고, 또그 중심에는 미국의 일루미나티 중심 회사 몬산토가 있고, 몬산토의 주식을 갖고 있는 놈이 빌 게이츠고, 몬산토가 GMO 식품, GMO 종자, 유전자 변형 종자들을 만들어서 미국에서도 생산을 하고 전 세계에 팔아먹는데, 심지어 아프리카 애들도 GMO 식품을 원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못 먹고 죽어도 GMO 식품은 안 받겠다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애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어있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차별적으로 GMO 식품들이 들어옵니다. 밀가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뭐, 각종 암이라든가, 뭐, 질병, 이런 것들이, 걸릴 수밖에 없고, 아무튼, 또,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작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1, 2등 하는 종자 회사가 미국 몬산토라든가 이런 회사에 팔린 이유가 다 그런 것들. 종자가 다 우리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다 종속이 돼 있어서,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래 오리지널 참깨 씨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유전자 변형한 걸로 우리나라에다 팔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천 가갖고 수박도 사고, 뭐, 참외, 딸기 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종료 회사가 그렇게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된 걸로 우리가 재배를 해서 섭취를 하면 결국은, 그 GMO 식품 때문에 그냥 일찍 죽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는 제가 번개시장, 그래도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들어오는 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고.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이야기 하니까 다 도망가셨네.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아, 그 맨날 그 제가 그 영화 이야기 해드려고도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아이고, 제가 참 이거 짐 캐리 주연한 트루먼쇼, 예, 트루먼쇼. 아무튼, 예. 유튜브에서 일루미나티 카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달씨요, 도롭 다 먹었네. 도롭 다 먹었어. 도롭 다 먹었어요. 아, 하여튼, 그래서, 아까 그 일루미나티 이야기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예, 빌 게이츠, 걔 이야기도 했지만은, 걔는 대놓고 인구 감소 정책을, 찬성을 하고, 직접 인구 감소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놈이거든요. 그놈이 그 출연한, 돈을 이제 사재를 털어놨다는, 뭐, 멜린다 재단, 예. 거기서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백신을 개발하고, 피임기구를, 개발하는, 하여튼 뭐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겠다는 거죠. 예. 그게 핵심 목적은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그래서 그 비렌, 멜리츠 재단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고, 물론 다른 일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의 목적을 두고, 비렌, 멜린다, 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연구에 자금을 대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 뭐 감기, 독감 백신도 함부로 그거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 애들,
우리 어릴 때는 뭐 백신 캐봐야 뭐한몇 가지 안 됐었죠. 몇 가지 안 됐는데 지금은 신생아들 태어나면은 뭐 스물 몇 가지는 접종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젊은 여아들, 어린 딸들 자궁경부암 백신까지 맞으라고 권유하고 하는데 그게 다 인체의 면역 체계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백신들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독감 백신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이전까지 뭐 해마다 어떤 분들은 매해 가을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백신도 아무렇게나 대놓고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의 면역 체계를 혼란시키고 흐트러놓는 그런 역할을 해서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각종 질병에 또는 그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할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부로 맞지 마세요, 이제. 네. 아니, 저 같은 사람은 뭐 독감 백신 안 맞아도 뭐 독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영달 씨. 네. 아무 주사나 함부로 안 맞는 거. 영달 씨 자녀도 놓으면은 백신 주사 딱 필요한 거몇 가지만 하고 더 이상 맞히면 안 돼. 물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카더라 요즘은. 안 맞히면은 난리 난다고 하네. 전화 와가지고 왜안 맞히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맞춰야 된다고 하고 안 맞히게 되면은 그 부모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거를 의사들은 알아요. 예. 그래도 좀 이게 좀 돌아가는 의사들은 아무 백신이나 애들한테 접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놈들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알면서도 백신 접종을 한다는 이야기죠. 아마 그좀 아는 애들은 지 애새끼들은 아마 접종 안 할지도 몰라. 예. 낫다고 하고 접종 받았다고 하고 그냥 뭐 넘어간다든지 했다 하고 이런 거 있죠 이야기가. 그 의사들 이야기 중에서 뭐 치과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뭐 스케일링 하지 마라 뭐그 치과 의사들은 스케일링이라든가 뭐 이런 거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의사들 이야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그게 사실 수 있어요. 그게 100% 진실이라고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뭐 무조건 뭐약사 먹고 주사 맞고 하여튼 뭐 들이대 가지고 뭐뭐 하는 거 치료받고 하는 거 이게 다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제가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장좀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영달 씨가 드럼 세탁기 스탠 드럼을 안 구해줘서 오늘 뭐 제대로 된 소고기 먹방을 할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미래에 닥쳐올 일들을 알고 싶으면은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 모든 게 답이 해답이 다 나옵니다. 예.
아, 그래요. 안경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안경이라도.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또 일루미나티 666 사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